저희 여기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읽을게요. 캘리포니아가 몇 년 동안 지급되는 예산 적자로 표가 바뀔 때마다 사회복지, 교육 등과 관련해서 예산 삭감안을 냈고 민주학교도 예산 삭감 반대 캠페인을 벌였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적자폭을 메우기 위한 근본적인 해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그래서 저희 민주학교는 이제 다른 민주학교들과 같이 지난 2012년 동안 새로운 가치관을 설립하는 그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 캠페인의 이름은 기회의 땅 아메리칸 드림을 되찾자라는 캠페인이고요. 세 가지 요점을 중심으로 세금에 대한 이제 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은 미국이란 나라의 약속. 미국은 이제 누구나 노력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회의 나라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불공평한 세금 제도와 정부 예산 위기 때문에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이제 인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복지를 중심으로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 고소득층의 책임 분담 이런 이제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서 이제 80%가 넘는 그런 이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 경우는 78%에 달하는 지지를 LA 카운티 및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 유권자 900명에게서 지난 이제 1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한인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캠페인의 성과에 오버해서 금년에는 이런 이제 가치관을 중심으로 계속 이제 유권자들에게 교육, 그리고 유권자 선택 캠페인을 펼치면서 아울러 서명 캠페인을 이제 펼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 캘리포니아가 2012년, 2013년도에 90억 불이 넘는 적자하게 새 회계연구를 시작했고, 그 조지사는 100억 불을 해결책으로 선정한 상태에서 그 중에서 42억 불이 삭감이고요, 47억 불이 증세를 통한 세금, 레비뉴, 그리고 11억 불이 레이니데이를 펀드로 해서 비상자금으로 남겨놓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레비뉴 안이 11월 주민투표를 통해서 증세가 되지 못하면 바로 곧바로 이어서 54억 불에 이르는 그 자동 삭감이 2013년 1월 1일부터 있을 예정이고요. 근데 이 삭감 내용의 90%가 퍼블릭 스쿨하고 UC, 커뮤니티 칼리지, 그 다음에 탈스테이트 등이 모여있어서 교육에서 삭감이 가장 큰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증세가 안 된다면은 총 96억 불의 삭감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삭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레비뉴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연초에 이제 주지사가 예산 상정하면서 25만 불 이상 소득이 있는 가정에 세금을 물리는 안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단체들에서는 100만 불 소득이 있는 가정에 3% 세금을 더해서 캘리포니아 재정 적자를 해결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이게 3월 말에 가서 극적으로 그 안이 타협하면서 부부 소득 보고 기준으로 해서 50만 불 이상 가정은 1%, 그다음에 60만 불 가정은 2%, 100만 불 이상 가정에서는 3%의 세금을 7년적으로 이제 한시적으로 더해서 그 70억 불에서 매해마다 90억 불의 추가 세금을 예상해서요. 이 세금은 주로 이제 퍼블릭 세이프티,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사회 안정망, 그 다음에 교육, 도시, 카운티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이고, 만약에 이 세금이 적자폭이 빠르게 회복이 될 경우 사회복지기금으로 들어가서 그동안의 치과치료가 그 메디카 메디케에서 다 끊겨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레비뉴만이 만성적자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삭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민주학교는 연장자 모임인 가주보건 리더 모임,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봉사자들 함께 레비뉴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저희 가주목원 리더 모임 선생님, 회장님이신 이기태 선생님하고 김용호 씨가 너무 잘하시고, 용호 씨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주학교 가주목원 리더 모임 선생님 이기태입니다.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민주학교에서 예산 반대 운동에 참석하면서 캘리포니아의
이산적대 문제가 얼마나 거실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해고를 당하고 또 학교 학과가 폐강이 되고 그래가지고서 졸업일이 늦어지고 수강 신청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데 있다가 등록까지 또 인상이 돼가지고서 도중에서 휴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더더욱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은 연장자들에 대한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이것을 갖다가 듣도 보지 못한 이상한 매니지드 케어라고 해가지고서 이건 뭐냐면 전문의한테 가려면은 그 홈닥터한테 허가를 또 받아야 되고 또 뭐냐면 코페이를 또 가서 또 내야 되고 하여튼 이런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냐면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아주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민족학교와 함께 저희가 이제 사건 반대 캠페인으로 이제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면 첫째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또 방문을 하고 또 집회에도 참석해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지금 현재도 과거에도 노력을 했고 또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캘리포니아 예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미봉책으로 끝나는 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 작업은 너무나 많이 허리띠를 졸르면서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세금을 인상해가지고서 이제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이것은 모든 국민한테 이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서민들한테는 그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 좀 세금 정도 많이 걷어가지고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 서명 등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제 건강에 대한 권리, 그리고 복지에 대한 권리, 이것이 이제 아메리칸 드림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국이 됐던 미국이 됐던 본인이 이제 소속된 곳에서 이제 젊을 때 일하다가 이제 은퇴하셨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런 이제 노후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이제 사회적인 합의인데 이런 것을 이제 미국 사회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아메리칸 드림 이것을 이제 기반한 캠페인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요. 지난 이제 그 아까 김정환 선생님이 그 여러 가지 발의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두 가지 주요 발의안이 지난 5회 초동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1월 13일에 부터 이제 선행에 들어간 주지사의 첫 번째 발의안 1월 13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월 2일 날에 선행에 들어간 100만 장자 세금 캠페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발의한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됐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그 페이스타이크스 두 번째 페이지에 넣어주는데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100만 장자 세금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설문조사에서는 2월 29일에 있었던 마지막 설문조사에서는 6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 중에서. 그래서 이제 100만 장자 측과 주지사 측에서 이것을 이제 합의하자는 논의가 오갔고요.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은 시나리오별로 이 많이 이제 두 개의 주민 발의안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이제 그런 주민 발의안이 통과되는 것이 불리한지 또는 이런 것을 합치는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요. 일단 100만 장자 세금 발의안이 단독 발의될 경우에는 지지율이 70%, 그리고 주지사 발의안이 단독 발의될 경우는 지지율이 64%, 그리고 발의안 두 개가 동시에 올라올 때는 지지율 60%, 66% 크게 영향을 안 받고요. 그리고 멍겨라는 사람의 멀딩 멍겨라는 사람의 다른 발의안도 있었는데 그 발의안도 같이 올라올 경우에도 지지율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권들을 보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걸 선택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설문조사에서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100만 장자 세금이 이제 가장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발의안을 절충해서
통합을 해서 새로운 주인 발의안이 나오기로 3월 16일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의안을 발의안의 상정을 위해서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전주에서 많은 단체들이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제 주요 파트너들은 이제 주로 노조 그리고 브라운 주지사 그리고 저희 민주학교에 속해 있는 이민자 투표 연합체 그리고 그 이민자 투표 연합체가 파트너로 있는 캘리포니아 코스 이렇게 이제 주요 이민자 단체 권익 단체들이 캠페인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1년 내내 캠페인을 상정하고 있고요. 지금 4월 말 그리고 5월 말까지는 서명 모으기가 진행되고 저희 민주학교는 4월 말까지 서명을 모아서 이제 보낼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름 내내 유권자 등록을 해서 이제 이런 캠페인 이런 투표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유권자의 수를 늘리고 그리고 그 유권자들을 선거 기간 동안에는 이제 교육을 하고 투표 독려를 해서 이 발의안에 지지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늘린 다음에 이 발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미국은 기회의 나라 그리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위기에 차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캠페인의 일환으로 저희 민주학교에서는 이제 지난 3월부터 100만 전자 세금 서명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100만 전자 세금이 새로운 이제 통합 발의안으로 이제 재탄생한 이후에는 다시 새 발의안을 중심으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학교 사무실에서 민주학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일식당, 여러 가지 집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서명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교회들과 마켓에서 서명 캠페인을 모으고 있고요. 특히 저희 가주보건 리더 회원분들이 이런 이제 서명조사 용지들을 받아서 그 서명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서명 캠페인에 참여하시려는 유권자분들은 서명용지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서명용지는 저희 민주학교 웹사이트 krcla.org에서 다운받아서 인쇄해서 이제 저희 민주학교에 보낼 수도 있고 또는 저희 민주학교에 찾아오셔서 이걸 받아가서 이제 서명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그게 이제 저희 아메리칸 드림 기회 땅 아메리칸 드림을 대체자 캠페인의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다른 추가하신 내용이 없으면은 네 그럼 질문을 받겠습니다. 서명할 수 있는 자격이 지난번 선거 때 유권자 등록에 뒤에 있으신 분들이시죠? 아니요, 지금 서명할 때 기준으로 유권자 등록지를 그때까지 작성했으면은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판매세는 4년간 0.25센트씩. 네, 그렇습니다. 판매세는 4년간. 일단 소득세는 기존에 있는 세율에서 그 소득별로 1%, 2%, 3%를 추가로 더 올리자라는 내용입니다. 예, 개인 25만 불 또는 이제 부부 50만 불 이상의 소득자들에게 1%, 2%, 3% 단계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지금 그 주지사 쪽에서 이게 로봇콜 하면서 네. 되게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혹시 정확히 지금까지 어느 정도가 모아졌는지는 잘 서명지가요. 예. 워낙 다급히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저희 회원들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집계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민주학교 전체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차원. 예,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지금 집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 주지사가 따로 했었던 법이 그 100만 달러 네. 이상 세율 예. 올리자라도 거기서 모아졌던 거는 그러면 우효가 됩니다. 우효가 되면 새롭게 모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거기에 찬성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찬성했던 사람들 집중적으로 다시 찾아가서 서명을 요청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5월 31일이죠. 그 대대. 예. 전체 캠페인은 5월 31일이고 저희 민주학교 산인 커뮤니티 하는 것은 4월 말까지.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그게 정확히 제가 기억하는 80만 몇천 개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거를 만약에 충족시키지 못하면 발의안 상정돼서 5월 31일까지 못 모으면 없어지는 거고 그때까지 이제 서명을 못 모으면요 실제로 이제 마감일은 7월 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5월 30일까지 해야지만
2012년 11월 선거에 발의안으로 상정되고요. 만약 그때를 넘겨서 이제 선명을 보면은 다음 선거, 2013년 또는 14년, 그때 선거에 이제 할당이 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돼요? 제가 예, 그렇게 됩니다. 제가 본 거는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서. 부자연세 발의안은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2012년 11월 선거에 상정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때 득표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때 상정된 게 통과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발의안이 상정이 되면은요. 네. 이게 세금 인상이기 때문에 75%의 찬성인가 그냥 과반이면 통과하는 건가요? 예, 이번 발의안은 과반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50%. 저번에 말씀하셨던 2,000장 모으는 거 목표로 하고 계신 거. 저희가 이제 그 일정이 이제 일시가 많이 촉박해서 이제 최대한 최선을 다하고 하는데 이제 기존 목표치보다 많이 이제 좀 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많이 서명을 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어디 가거나 그거는 계획 같은 거는 없이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 네. 오시는 분들한테 받는 것도 있지만 네. 뭐 마켓으로 찾아가신다거나 아니면은 예. 교회를 찾아가신다거나. 그렇게 활동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뭐 어디를 가겠다라는 네,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 정도에 이제 저희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마켓에서 서명을 받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한인타운에 있는 마켓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 지난 4월 동안 저희가 이제 교회 그리고 마켓 등지에서 이제 서명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요? 지난 4월 동안 지났어요. 도움은 도우세요. 네? 해달라 그러면 많이 해주세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절차가 좀 생소해서 좀 꺼려하는 분들이 좀 있겠는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난 작년에 설문조사를 해서 80% 진입이 나타났듯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저희도 계속 상위 예. 1% 예. 사람들이 세금을 더 증여 네. 하자는 그런 얘기. 개인 소득이 25만 불 이상, 그리고 부부 소득이 50만 불 이상. 그 내용이 두 번째 체크하는 두 번째 내용이 네. 있습니다. 부부 소득이 50만 불 이상이면. 예.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설명하기 쉽게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분들한테 더 세금을 걷자는 게 취지인 거죠. 더. 지금 있는 세금에 완전 더 증여를 네. 해서, 네. 더 증가를 해서 더 받자. 네. 7년 동안 7년 동안 네. 앞으로요? 네. 앞으로 7년인 이유는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되고요. 아, 이 법안 자체? 예, 이 법이요. 이 법안은 이제 일시적인 법이고 이것으로 일단 이제 급한 내용을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제 좀 더 안정적인 세금 증산 또는 이제 세금 구조 개혁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4월 말까지 민주학교에 하신 거 맞죠? 네, 4월 말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도 돈 내고 싶다. 네? 나도 세금 타고 세금을 내고